손만 대면 무슨 버튼 스위치 온한것 마냥 골골거려 이렇게. 임마. 안 된다. 우노 샤우팅 안 된다. 아, 이거 유튜브에 아마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모모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모가 얘예요. 저의 첫 고양이. 23살? 4살 때 데려왔고, 2016년 9월생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2017년도 초반에 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취 시작하면서 고양이를 키울까 말까 알아보던 와중에 대학생 때 얘가 약간 그 빨간색 사이렌 표시등이랑 같이 올라왔었어, 어떤 사이트에.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가 모모를 분양을 받아왔는데 모모가요, 3개월이 되니까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 10살짜리 아드님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 알러지가 엄청 심한 거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일주일 안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가서 데려왔어요. 저는 어쨌든 얘가 파양될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급하게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온 애가 얘죠. 쿠키. 쿠키인데 쿠키는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됐냐면 한살 넘어서 제가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왔냐면은 친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땅히 이사를 갈 곳이 딱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집이 또 땅동물이 안 돼. 그래가지고 급하게 어디 보내려고 그 친구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간다 해서 내가 데려오게 됐어. 그리고 제가 4년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살던 공간이 원룸이었고, 그러니까 모모보다 3달 빨리 태어난 애긴데 둘다한살 넘어서 만나 놓으니까 합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좀 너무 싸웠어. 그리고 종 자체가 쿠키는 엄청 날라다니는 아이고 모모는 맨날 누워서 자는 애인데 쿠키는 너무 같이 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제가 계속 이사를 3번 다닐 동안 계속 두 마리를 키우다가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잘 키우는 와중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올때 친구한테 고양이 두 마리를 맡겼어, 내가. 근데 그 집에 제 지인이 놀러 가면서 쿠키가 이제 사람한테 안겨서 자고 무릎 위에 올라와서 막 골골거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쁜 거지. 그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원래 벵갈이라는 고양이랑 같이 지냈는데 그 벵갈을 그 집에서 맡아주면서 원래 주인이 안 데려가길래 자기들이 키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벵갈을 돌려달라 그랬대. 그래서 런커가 너무 외로워하고 있는데 쿠키를 보니까 자기네 집 고양이랑 성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떤 집이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막 물어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 큰 오빠, 작은 오빠, 여자 동생, 제 지인 이렇게 다섯 구성원이 집에 있고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아예 없는 2층 주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쿠키를 보냈는데 쿠키가 거기서 완전 완벽 적응해서 더 위풍당당해져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쿠키랑 모모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잘 케어하고 키웠지만 쿠키가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랑 살수 있는 것도 쿠키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우노를 데리고 온 이유는 원래는 사실 셀커크렉스가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셀커크렉스를 데려왔고 근데 모모가요, 쿠키 대하는 거랑 우노 대하는 거랑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식도 너무 없었기도 하고 고양이 합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지식이 있었다고 해도 원룸이니까 그게 좀 이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는 이제 집에서 각자 격리를 진짜 엄청 철저하게 하고 서로 냄새 맡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모모랑은 둘이 같은 침대에서 잘 정도로 지금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랬습니다. Hey you! So cute.